공부까지 했죠? 그 지적 공부까지 그 지적 공부 어디까지 했냐면 거기 경계점 좌표 높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거기 30페이지 그 기타 보조장구 거기 밑에 3절이죠? 3절. 여러분 29페이지 있죠? 29페이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29쪽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구별할 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구별할 때 거기 집원 있죠? 집원에 임야대장은 거기 집원에 그 동그라미 집원이 있다는 표시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신 거. 근데 거기다 산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산자. 집원 숫자 앞에 뭘 붙여야 돼? 산자 붙여야 돼. 산자. 그러니까 그 아래 임야 그 지족도 임야도 할때그 임야도는 뭐예요? 거기 뭐 있어요? 산자 하나 붙여놨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산자가 빠졌으니까 그게 오타예요. 오타니까. 그 산자 하나 저쪽에 그 써놓고 항상 뭐예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집원 숫자 앞에는 뭐 붙는다? 산자 붙는다. 앞에 붙죠? 끝에 붙는 게 아니라 앞에 붙는다. 그렇게 봐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0페이지 이제 기타 공부 일람도 하고, 집원세 지금 이제 뭐 일람도는 뭐예요? 일람도는, 자, 뭐 반드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전산화돼 갖고 연속 지속도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일람도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을 때, 일람도는 그냥 기타 공부지. 어디 등록사항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대장, 이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는 뭐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십자가 모양이 뭐예요? 십자가 모양에 이 색인도 있죠? 이걸 색인도라고 얘기하지. 이 도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라고? 일람도가 뭐예요? 일람도가 도면의 등록사항은 아니니까 일람도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아, 그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람도는 자, 등록사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30페이지에 그 3절 있죠? 지적 공부의 보존과 관리 있죠? 보존과 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고, 종이로 된 대장이 있고, 자, 종이로 된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자, 이런 뭐 이런 종이로 된 뭐라고 이 지적 공부는 어디에 보관하냐면, 지적 서고에. 이게 지적 서고 소관청 있죠? 이 소관청에 지적 서고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재작년에 어떤 또 뭐예요? 지 마눈한테 조 터지고 열받는 인간이 문제 내기를 이 지적 서고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 서고 이렇게 자 관계자 출입금지라고 이렇게 뭐예요? 어떤 이 사무실 있죠? 그러면 이문 있죠? 뭐이 지적 서고의 이 문을 이 문을 자, 무슨 쥐나 나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깥면은 철제죠, 철제. 그 안에는 철망이에요. 응? 그러니까 안하고 밖을 이렇게 바꿔놨어,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제 문자 하나 온 걸로, 하나, 그 어떤 분은 저 교수님 고맙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지적법은 쥐 하나 빼놓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이 있을 때, 이 바깥에가 철망으로 하진 않아요. 응? 바깥에는 철제고, 안쪽을 철망으로 하겠지. 이제 그 안과 밖을 이제 바꿔놨어요. 자, 그 문제 내고 그 인간 죽었던지, 그다음부터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가다,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이거. 이런 거는 빼고, 그래서, 찍어서 맞으면 맞을까? 이거, 이런 건 빼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아, 이 종이로 된 것은 어디에 보관하는구나. 소관청에 보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뭐예요? 정보 정보 처리 뭐예요? 정보 처리 뭐에 의해서 이 시스템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 기록 뭐예요? 자 기록된 이 뭐예요? 기록된 자이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는 어디에? 자 일단 지적 뭐예요? 지적 정보 있죠?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요. 그이 지정적 정보 관리 체계는 한마디로 뭐예요? 대형 컴퓨터예요.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이제 대형 컴퓨터에 보관하는데 자, 이걸 보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면 시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시장. 자,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예요? 구청장이 영구히 보존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종이로 된 것은 뭐예요? 자, 어디에? 예컨대 뭐예요? 세종시, 세종시청에 자, 이 종이로 된 뭐예요? 종이로 된이 지적 서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뭐예요? 공부가 보관돼 있는데, 이거 만약에 세종시 뭐예요? 시청이 화재가 나면 밖으로 반출이 필요하겠죠, 밖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 이렇게
화제로 이제 천재지변에서 뭐예요? 밖으로 빼난다든가. 아니면, 자, 누구의 시도지사 있죠? 예, 시도지사. 이렇게 반출은 뭐예요?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의 대 뭐예요? 대, 도시 뭐예요? 시장에. 자, 뭐가 있으면, 이 승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반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 승인 나오는 건 뭐예요? 몇 개? 반지 축척. 그래서 세 개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대형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뭐 들고 빼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만 전산처리 된 것은 뭐예요? 바이러스에서 저 맛이 갈 수 있죠.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뭐예요? 멸실될 것을 방지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이 정보관리체계 있죠. 정보관리체계를 뭐 한다는 게 체계를 구축한다. 구축. 그래서 우리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여섯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토지의 지적 재조사, 이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의 뭐라고 구축. 그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다음에 자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을 신청할 때 전국 단위하고 적부재 심사.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구축. 자 봐도 잘 써. 근데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이 뭐예요? 이거는 이 대장, 이 종이를 댄 것을 만약에 뭐예요? 등본을 교부하고 뭐예요? 열람을 하려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본. 자, 이 등본 교부나, 아, 이 등본을 교부하거나 뭐 하려면, 열람을 하려면 당연히 종이 된 거니까. 어디 가서 이거? 소환청 가서 직접 떼야 되겠죠? 종이를 댄 거니까. 근데, 이 대형 컴퓨터에 있는 것은 꼭 뭐예요? 자, 어디 안 가도, 소환청이라든가, 시도청에 안 가도, 어디 가서, 읍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보관은 뭐예요? 보관은 누가 시도지사가 보관하시는데 이분 워낙 바쁘시니까 누가하고 누가하고 시장, 응?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 면, 동장한테 뭐예요? 이 동장한테 뭐예요? 교부, 열람이 뭐예요?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누가 들었어요? 이거 시도지사가 껴들어서 틀렸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몇 페이지에 그 30쪽에 일본의 비치 버전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눈부는 종이로 된 거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고의 연구에 보관하는데 반출이 뭐예요? 반출이 있는데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31쪽에 정보처리 시스템에 통해서 기록 전행된 공부 있죠? 아, 이것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 보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정보관리체계 구축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공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뭐예요? 그 다음에 구축 이렇게 세 단어만 보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뭐라고? 구축이다. 그 다음에 2번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구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개념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그 첫 번째 말하는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은 어디 가서 소관청에 신청하고 그 두 번째 줄에 다만 나오죠. 그래서 정보관리 체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적용된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고자 할 때는 야, 누구 빠졌어요? 이제 시도지사 빠졌죠. 줄 치세요. 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장이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그 면동자한테 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래서 작년에 누가 들어왔었다고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보관은 뭐예요? 보관은 누가하고 누가하고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등본 띠려면 이 사람한테 띄지 말고 그 밑에 한 단계가 내려가갖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누구한테 그 면동자한테 떠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예요? 자 인지는 안 되고 증지하고 뭐라 했어요 이거 현금이라 써놨죠? 자, 물론 이제 거기 그 수수료 얘기할 때, 만약에 국사라면 거기 국토교통부장, 만약에 지적전산자료용 있죠? 지적전산자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할 때는 인지로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인지로 내려면 거기 지적소관청은 전자 앞에 전자결계 나오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나올 수 있고, 시도지사는 나올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나와요. 그거는 하여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해서 다 여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 전자 앞에 전자결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예요? 세금 낼 때 ARS 있죠? 화폐 같은 거 내죠? 그러니까 그거 붙이는 건 고민하지 말라니까. 소관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 앞에 전자결제 등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셨다. 이렇게 나와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론 국가지방자치는 수행자가 신청할 경우에 수수료를 뭐예요? 면제한다. 그 국가 업무에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그 3번 지적 전산자료 이용 있죠? 전산자료 이용. 그래서 이 법이 아직도 규칙까지 다 바뀌진 않았는데 그 전산자료 이용은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주세요.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주시고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자, 토지 사기단의 두목이 옛날에는 뭐예요? 전산 처리가 안 되니까 무슨 차 타고 아주 비싼 차 타고 막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일본 쪽과리님이 폐망하고 있죠? 폐망하고 일본놈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좀 뭐예요? 다카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공부상에 그런 땅 그런 토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사게 하려고 이렇게 자,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다 뭐가 되니까 전산 처리가 되니까 자기 뭐예요? 자기 살고 있는 어디 가서 시청이나 구청 가서 이 전산자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뭐예요? 지적에 관한 자 무슨 자료를 전산 자료를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하라는 얘기 신청. 그래서 옛날에는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신청이에요. 이 승인이란 자체는 오로지 승인은 뭐뿐이 없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 승인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체가 틀린 거야.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못 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고, 다만 뭐 시도지사가 승인한다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앞에 이제 자 뭘 봐야 돼 이거 반주 지초 그 세 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 그 이제 매년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보라는 거. 그럼 이제 신청하는데 뭐 신청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신청하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돼, 심사. 자, 심사. 누구한테 심사 받아야 되냐면, 관계, 중앙, 행정 뭐예요, 행정. 이 기관장한테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신청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개인 사생활 보호목. 뭐, 예컨대 만약에, 자, 어떤 놈이, 못난 놈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뭐예요, 과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의료보험 조합단이니까 그 여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뭐예요? 이, 그, 자기 친구 뭐예요? 의료보험 조합단이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번호 갖고 의료보험 다니는 자기 사무실에서 그 번호만 입력하면 그 여자아이가 언제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있죠? 지금까지 그 병원 다닌 거 있죠? 그게 싹 다 나와요. 그 위험한 거 있고. 아니, 무슨, 그 모르잖아요. 그 하여튼 산부인과나 뭐 이런 거 다 나온다니까. 그러고 그 못난 놈이 이 세상 아이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뭐 그걸 또 만나고 그 무슨 인간사가 뭐 그 저기지 그게 그 아직 어려서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 좀 나이 들다 보면 세상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아 갑자기 그 손자 새끼한테 코로나 옮겨갖고 죽을 수 있어 그거 세상 모르는 일에 그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런 그 자 신청의 타당성이나 적합성이라든가 개인 사생활 치부 이런 거를 뭐 해야 된다는 게니까 그 신청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청했나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점. 물론 뭐예요? 물론 자 심사 대상이 아닌 거 하게 되면 누구 자 국가지방자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에 관련해서 보는 것은 뭐예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심사할 필요가 없다니까 국가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물론 뭐예요? 물론 자 토지 소유자의 자유권 분대든가 상속인이 본다든가 아니면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은 뭐예요? 굳이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 신사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신청할 때 이 단위가 무슨 단위예요 이거 이 전국 단위 있죠? 전국 단위하고 뭐예요? 시도 단위하고 자 시도 단위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가 있어요 시군구 쉽게 얘기하면 이 공시지가는 전국 단위죠? 전국 공시지가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 단위죠? 이게 시군구 단위예요 시군구 이 시군구 자, 신고 단위. 그러면 이 전국 단위일 때는 뭐예요? 자, 세 사람 신청할 때, 전국 단위 신청할 때 세 사람의 저기, 세 사람이 필요해요. 세 사람. 누구? 국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이 소관청 있죠?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한테 신청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국장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지금 뭐예요? 지금 아까까지 몇 가지, 네 가지 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모든 토지의 지적, 제조사,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구축, 구축 이거 뭐예요?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전국단위 국장.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다섯 개인데, 그 책을 한번 보자. 책국이 31쪽입니다. 31쪽. 자, 31쪽에 그 3번 지적전산자료 이용 서설 나오고, 거기 구분 나오죠? 구분.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 서술에서 그 신청 기족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신청 동그라미 쉬고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신청이다 신청 그 다음에 거기 구분 그래서 전국 단위 동그라미 쉬고 그거나 보세요 전국 단위는 뭐예요 전국 단위는 자, 세 사람이 다 필요하죠 자 국장한테 신청한다든가 시도지사한테 신청한다든가 소관청에 신청하라니 전국 단위는 세 사람이 다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시도 단위는 뭐예요 국장 빠지고 누구 시도지사나 소관청이고 시군구 단위는 시도지사도 국장 다 빠지고 누구 이거 소관청이니까 뭐래도 보자 이거 전국 단위에 누가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전국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자 그 얘기입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신청 절차 그래서 관계 중에 기관장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심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전산 자료 이용을 하고자 하는 누구한테 심사를 받아야 하나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그래서 누구냐 하게 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심사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거기 그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 그죠 그다음에 그세 번째 토지 소유자나 소유권자가 사망하시면 법적으로 상속인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은, 자, 심사받지 않는다. 근데 수수료는 하나가 더 들어가죠? 왜? 국장은 뭐예요? 이 국장은 중앙정부니까, 이때는 인지예요, 인지. 일반적으로, 자, 지적법에서는 수수료가, 자, 증지하고 뭐예요? 왜? 아, 토지대장 이런 거다 등본 띄거나 겨우 받는 것은 증지하고 헌금이지만, 딱 하나 누가 들어간지 아니까, 국장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인지가 들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쓸 때는 뭐예요? 자, 인지, 증지, 현금이라 다 쓰지만 만약에 케이스대로 이렇게 많이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산 자료를 신청했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수수료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지가 들어간다. 네, 그렇게 봐두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4번 지적 자 정보 전단 관리 기구 방금 얘기했죠? 이것까지 다섯 개라고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거기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기구 있죠? 기구. 관리기구 동그라미 치고. 국장은 뭐예요?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토교통 장관 나와갖고, 자, 이렇게 뭐예요?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려면 이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료. 그런 자료가 뭐냐 해서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두 번인가 세번 나와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그 문제풀이 할때 앞다가리만 해서 주가 공부를 이렇게 한번 외울 거예요. 주가 공부. 응? 자, 그 5번의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 작년 시험에는 답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답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것도 두 가지만 일단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이 종합 공부에서 두 가지만 보자.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부동산 이 종합 공부를 뭐예요? 종합 공부를 이두 가지를 봐두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게 등록사항에 관한 얘기예요. 등록사항. 작년에 나왔지만 답으로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는 이 등록사항에 관련해서 한 네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답은 뭐였다고? 답은 자, 이 등본기업의 열람 있죠? 이게 답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둘때 일단 부동산의 종합공부니까 부동산의 종합공부죠? 그래서 이 부동산 하게 되면 뭐가 있고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뭐가 있어 이거? 가격이 있으니까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외울 게 뭐예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뭐라고? 계획 확인서예요. 계획 확인서. 자, 그래서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만 들어와요. 여기만. 이 이용 계획서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이 아닌 곳에서 나타나면 뭐다 틀린 말이야. 그 예컨대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뭐예요? 확인서 갖고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여하튼간에 어디를 벗어나면 이 종합 공부를 뭐 등록사항이 아닌 곳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토지 이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이 등기법에 의한 뭐 등기법의 권리사항이죠. 토지 표의 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이에요 이거? 권리사항이에요 권리사항. 그래서 뭐하고 뭐이 토지하고 소유자 사항, 소유자 표시, 건물하고 뭐예요? 건물 표시와 소유자 표시. 그다음에 가격이니까 부동산 가격이겠죠 부동산 가격. 세 가지, 다섯 가지 쭉 거기. 자, 중간에, 33쪽 중간에,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와 소유권은 뭐예요? 이 법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건물 표시와 소유자 표시는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 이용 계획 강의서 나오죠? 네, 부동산 가격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저 대통령이 정하는 자, 그 부동산 등기법 맨 끝에 뭐라고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줄 치세요. 만약에 표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 틀리겠죠? 그렇게 보자. 자, 그럼 33쪽에, 일단 그 33쪽에 보게 되면, 물론 32쪽에 부동산 그 종합 공부에 의하고 이제 관리 및 운영 나오는데, 일단 그 33쪽 위쪽 보게 되면 그첫 번째 점에, 운영의 첫 번째 점에 33쪽 위에, 자,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동그라미 치고, 그 아래쪽에 뭐예요? 구축이란 단어가 맨 끝에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거? 이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사람은 누군데?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네, 그 내용 한번 이해해 주자. 그 내용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아래 그 33쪽 아래 열람 및 열람 발급과 등록사항 정정 얘기 나오죠? 열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종합 공부의 기록상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예요. 이렇게 자, 이 지적공부를 뭐 하는 것도 전산에 대한 지적공부를 뭐예요. 등본을 기여받는 것도 누구한테 소관청이나 뭐예요. 읍면동장한테 부여받죠. 항상 읍면동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뭘 떼어준 사람. 등본 기여부하고 열람을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읍면동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등본 기여부하고 열람을 해준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주민센터 갈 때마다 그갈 때마다 뭐 생각하면 돼요? 아, 등본 떼어주는 데구나. 이렇게 항상 그 머릿속에 연상하라는 거야. 아, 읍면동장은 등본 떼어주는 데구나. 그렇게 꼭 연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거기 이세 번째 점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해서는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정정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이 다섯 개 중에 이 종합 공부에 뭐예요?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다는 점. 그러면 자, 유일하게 뭐예요? 이 토지 표시와 소유권만 이 법, 공간정보 구축 및 뭐예요? 공간정보법이다니, 공간정보법. 그이 법에, 공간정보법 이 법에 의한 것이니까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직권을 고칠 수 있다는 점.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게 청이 틀리다, 청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이건 뭐예요? 부동산 가격과 공시에 관한 법이고, 아, 이건 뭐예요? 토지용 및 규제에 한 기본법이고, 이건 등기법이에요. 이 법은 뭐예요? 이 법은, 자, 등록사항이 잘못됐다 해서 함부로 뭐예요? 고치면 안 된다는 점. 뭐 해달라고? 이거를 고쳐내려고 관할청에, 자, 관할청에 뭐 해달라고? 수정해달라고, 정정해달라고 뭐예요? 관할청에 정정을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정정을 뭐할수 있을 뿐이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뭐 해달라고? 고치고 나서 통제한다. 이거 말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보면 다만, 자, 줄 치세요. 지적소관청은 이법 이외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그 등록사항을 뭐하는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뭐예요? 통지해서 자 거기 등록사항 정정을 뭐할수 있다는 게니까 요청한다는 줄.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고치고 난 다음에 정정하고 난 다음에 정정한 내용을 이 관할청에 통지해 준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꼭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이런 게 이제 고, 자, 등록사항하고 뭐예요? 이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답으로 나오니까,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지적 공부에 뭐예요? 복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 뭐라고? 아, 지적 공부에 뭐라는 얘기예요? 지적 공부에 복구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지적 공부 복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자, 도면이라든가 이 대장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대장이 화재로 이렇게 다 불에 탔어요. 이 불에 타버린 뭐야? 이 불에 타버린 뭐를 공부를 다시 뭐 하는 거 이거? 다시 만드는 게 뭐예요? 지역 공부의 복구 단지. 그러면 이 지역 공부가 불에 났으면 뭐예요? 자, 이 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지체 없이 뭐 없이? 지체 없이 뭐예요? 지체 없이 뭐예요? 지체 없이. 자, 이렇게 뭐예요? 지체 없이 뭐 한다는 게 지체 없이. 자, 이 지적 공부를 뭐 해야 된다는지?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복구.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이 법에 없는 게 답으로 나와요. 법에 없는 게. 법에 없는 답으로 나왔는 게 재작년에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아니 지체 없이 복구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해놓고 나서 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자, 토지 소유자에게 자, 뭐예요? 복구 신청을 뭐 한다는 게 복구 신청을 통지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틀린 말이다. 절대 그래서 복구는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시도 이사나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신청하지 않는다. 바다된 토지의 등록 회복도 뭐예요? 신청할 수 없고 회복하는 거 복구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 말이 비슷하죠? 여하튼 복구하고 회복은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신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토지등이 생기면 개발사업장만 신청하니까 거기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딱세 가지예요. 어? 신청하지 못하는 게세 가지니까 자, 뭐, 맨 먼저 뭐부터 기억하자는 게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신청 못한다. 그것부터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 뭐할 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뭐예요? 전부 일부가 멸실돼서 복구할 때는 절차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이 필요하다. 이 자체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의 뭐예요?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 나오게 되면 앞에 반지 축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반지 축척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매년 뭐예요? 한 문제, 두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반지 축척이, 반출이 뭐예요? 자, 지번 변경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승인받는 것은 뭐예요? 항상 몇 가지뿐이 없다는 게. 자, 세 가지뿐이 없다.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세 가지뿐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어디에? 자, 이렇게 이 지적공부 복구에 관련돼서 법에 규정되지 않는 게 이제 이렇게 끼어들어서 문제가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주자. 하여튼 그 지적공부를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별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이 불에 타버리면 무슨 사항? 이 소유자 표시 있죠? 이 소유자 표시를 뭐할 때? 복구를 할 때는 만약에 미등기라면 자 다툼이 있으면 뭘 가져오고 자 미등기라면 뭐예요? 미등기라면 뭘 가져오라고? 판결서. 자 만약에 뭐예요? 기등기 등기부가 있다면 뭘 가져와서 등기부를 가지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뭐예요? 표시에 대해서는 무슨 표시? 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뭐예요? 자, 다음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수 없는 게 뭐냐? 복구 자료인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복구 자료 아닌 게 나왔다. 아닌 게. 그 아닌 게 나왔는데 아닌 게 뭐였냐면 일단 우리가 뭐야?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거죠? 이거. 응?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토지 이용 뭐예요? 이용 계획 뭐라고? 계획 확인서요. 자,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용이라는 단어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이게 들어와 있어야지. 여기서 빠져나와서 아무 데나 들어가 있으면 그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지적측량. 자, 이 지적측량 뭐예요? 수행계획서 있죠? 수행계획서.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토지 표시를 복구하는 자리에 이용하지 않아요. 왜? 토지 표시를 복구하려면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계리서나 아, 토지 대장 등본이나, 그럼 뭐예요? 측량 결과도나 그런 거 갖고 와야지. 자, 절대 이런 거 갖고 가면 안 돼. 그럼 이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 대장이 불에 탔으면 뭐예요? 불에 탔으면 이미 뭐예요?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완성된 저 자료들 같은 거 있죠? 아, 측량 뭐예요? 결과도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토지 이종 뭐예요? 정리 결의서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해야지. 이 계획은 뭐예요? 계획은 하겠다는 거죠? 한게 아니라는 게한 개.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또 이제 우리가, 자, 작년에 시험 문제 어디에서 등록 사항을 정정해서 또그말 바꾸기 좋아하는 한 글자 고치기, 두 글자 고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문제를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34쪽에, 자, 거기, 일단 뭐예요? 일단 그 의 나왔는데 그세 번째 줄에 그런 말써 있죠? 즉,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써놨죠?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복구 자료 보게 되면, 거기 지적공부 등본 있죠? 토지 표시에 관한 자는 지적공부 등본, 토지 대장, 도면 등본 갖고 때라는지. 그 다음에, 그 측량 결과도죠? 측량 결과도? 결과잖아. 측량이 끝난 거 같고, 그러면 여러분, 측량 결과도를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뭐라고 바꾸면 틀리겠어요? 측량 준비도. 뭐라면서 된다고? 측량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측량 준비도라고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측량 준비도 그 측량을 준비한 거잖아. 준비한 거 갖고는 아 도면이 불에 탔는데
측량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갖고 뭐예요? 복구를 해야 되지. 이제 측량을 준비했다는 거. 또 아니면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을 이제 측량을 하겠다 이런 거 갖고는 복구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자 종전에 측량을 완료돼 갖고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준비도라든가 계획 뭐예요? 측량 수행 계획서 갖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소유권에 관한 줄 치세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에 뭐예요? 확정 판결이야. 자 법원에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 등기부 있다면 등기부. 미등기란 뭐예요? 법원의 판결 갖고 복구한다는 점. 자 복구 절차 중에서 일단 뭐예요?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복구 측량하래요. 왜?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 아니면 다 측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거기 아두 번째 줄에 자줄 쳐보세요. 어디에다가? 토지 표시 게시 그래서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 게시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뭐가 불에 탔으면 대장이 불에 탔으면 이 대장 왼쪽에는 뭐예요? 충청도 100, 답 면적 얼마라고 500 제곱미터는 토지 표시 사항 있죠? 그러면 자 500제곱미터는 이게 불에 타버렸으니까 땅만 남았으니까 다시 측량을 해야 되고 면적 측량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15일 이상 게시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게시판에다가 이 면적을 측량했는데, 450, 지번이 100인 토지는 면적이 45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불에 탄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봐라는 얘기예요. 와서 봐서 열 받으면, 왜 옛날에는 500인데 지금 450이냐? 문제가 있다. 이의 제기하라. 그 얘기죠. 이의 제기. 그래서 여기, 날짜가 며칠이라고, 15일 이상 게시한다.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 게시판이다.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군구 게시판이다. 이제 보자. 자, 그럼 그 밑에 주의해라 그랬죠? 그래요. 그런 게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답으로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복구 절차상,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한다, 안 한다, 이거. 승인 안 한다. 이제, 이런 것도 답으로 나오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자, 토지동인데,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에 이 토지동에 대해서 특히 등록전환 분할 합병, 왜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자, 합병하고 뭐만, 토지가 바다가 된거 있죠? 바다가 된 것만, 날짜 있죠? 날짜만. 바다는 90일인데 60일로.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60일인데 90일로 이렇게 나왔고, 참 쉽게 나왔어요. 그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런 문제를 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죽으면 돼안 돼요? 그런 인간 안 됩니다. 그 계속 살아갖고 계속 그런 문제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일단 토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 정의는 토지동의 기본 정의는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세례 정하거나 토지 표시를 세례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거. 이렇게 토지동에 대한 정의는 토지 이동에 대한 기본 정의는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 하거나, 정하거나. 그러나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니까.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게 토지의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가 뭐예요? 이 자가 달라질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는, 이 등기법에는 뭐예요? 등기법에는, 자, 변경되는 건말 그대로 뭐예요? 변경 능게 한다고 얘기해요. 자, 다만, 이 객체를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을 일부를 고치느냐, 전부를 고치느냐, 그런 개념이지. 하여튼 지적.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보면 모든 과목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본적인 게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 총칙을 하면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그건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법률행위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 행정법은 뭐예요? 행정법. 여러분 배우는 이 공법, 행정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국가공무원의 행정행위야. 그 내용이 거의 뭐예요? 용어만 바꾸는 거지 내용이 일치해. 뭐 일맥상통해.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그 많은 책들을 다 외울러 가는 이유는 일맥상통하니까 그 뼈대는 같은 거예요. 뼈대는 그 뼈대는 같은 거니까 뭐만 해요. 뼈대 놓고서 계속 내용만 뭐예요. 내용만 그 암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용이 빠지면 뭐예요. 뭐만 남는 거 이거 생선뼈 남듯이 뼈대는 갖고 있는 거예요. 뼈대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이 짧은 시간 내에 그 10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에 그 뭐예요. 뼈대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으니까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주 보고 외우는 거예요. 아니 저기 여러분 제가 저 수요일 날 구리 가는데 구리는 구리에서 19살 먹은 고3짜리 있죠? 고3짜리가 학교를 2학년 때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합격해갖고 그 아버지하고 뭐 큰아들은 22살이고 얘는 19살이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 삼부자가 삼부자가 공부하러 왔어. 그래서 왜 삼부자가 같이 왔냐니까 삼부자가 오면 학원비가 50% 다운돼 갖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내가 와도 세 명이 오면 뭐예요? 저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게 낫다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하고 아버지는 붙었어. 근데 그 19살 먹은 했죠? 19살 먹은 애가 1차 합격했다니까. 아, 거짓말 아니지, 지금 그거.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내가 그 음성을 내가 만약에 녹음해왔고, 그래서 걔 지금 걔가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19살 애가 뭘 어떻게 알아갖고 1년 공부해서 민법학계로 1차를 붙냐는 게 뭘 알아갖고. 근데 그 친구가 저만 보면 막 피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아, 쟤는 공부 안 하는구나. 왜?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피하면 공부 안 하는 거야, 그거. 심리적으로 사람이. 근데 올해 2차로, 2차 이제 공부하러 2차만 공부할 거냐, 올해? 막 그냥 눈 두릅뜨고, 나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놈도 처음이네, 또. 맨날 뭐,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있다가, 이제 아버지 안 오실 거 아니야. 그래도 막, 결석 안 하고 막 나오고, 와서 모르는 거 막 물어보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너의 20살, 20, 지금 21살인가? 21살 먹은 애가, 제 20살이겠다, 지금. 20살 먹은 애가 뭘 알겠어요, 그게. 뭐 하는 거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거야, 그냥. 많이 눈에 익는 것 같고 찍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걸 뭐예요? 절대,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이해를 안 하면 못 외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렸을 때 조 맞으면 돼. 근데 본인이 지금 왕이라,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까, 싫은 거야, 그런 게. 싫은 거지. 이해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너무 진행이 빠릅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는 아무리 천천히 해도 어려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아싸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계속 빨리빨리 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낫지? 절대 뭐예요, 절대. 어느 학원은 뭐예요? 어느 학원은 그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이에요. 요? 그런 학원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천천히 배우니까 나을 것 같은데 그 텀이 뭐예요, 텀이? 그러면 1월부터 4월하고 자, 5, 6, 7, 8, 두 번 하면 끝나는 거야. 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전혀 기억도 안 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30회 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두 달씩 빨리빨리 돌다 보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 모든 학원이. 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하여튼 토지 이동은 뭐예요?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이거. 말사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신경 써갖고 내용을 뭐 보려고만 노력하면 이제 틀이 잡힐 때가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언제 25회 때 나오고 30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는데 자, 뭐가 토지동이 아닌 게 있어요. 토지동이 뭐라고? 아닌 게 있다, 아닌 거. 이 토지동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개수로 따지면 미시나 또는이라는 뭐예요? 그 용어를 자,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개수를 따지면 6개예요. 그 6개가 뭐냐면 소재, 그 다음에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지모,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좌표 있죠? 좌표. 경계 좌표. 몇 가지? 이 6가지를 토지표시를 하는데 자, 새로이 정하는 것도 6가지고 바뀌는 것도 6가지고 자, 없어지는 것도 바다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대장이 있을 때 토지를 뭐예요? 분할해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땅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땅이 두 개 생기면 일단 면적이 500에서 250씩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면적이 변경이 됐죠? 그죠? 그러면 면적이 변경이 되고 일단 이게 뭐예요? 땅이 두 개 생겼으니까 이게 뭐가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 경계가 새로 생겼겠지, 경계. 요 경계가 뭐라고? 새로 정해야지.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겠어요? 토지를 분할하면 지번을 뭐예요? 지번을 일필지는 분할된 지번 그대로 쓰고 지번을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나머지 토지는 그 본번의 부번의 최종 부분이니까 그래요. 지번을 새로 정한다. 이게 이제 토지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권이 등기세에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어서 소유권이 갑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게 이거 을로 바뀌었다. 이건 토지동이 아니야. 왜?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이거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무슨 변경은 소유자 변경. 이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다는 게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안죠. 그러면 여러분 충청남도 연기군이 이 연기군이 이 세종시가 돼서 아예 행정구역 명칭 자체가 바뀌는 거, 이 소재가 바뀌는 건 토지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에 이사 왔어요. 그건 거주지가 바뀌는 거지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거주지가.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 있죠? 소재가 바뀐 게 아니라 거주지가 바뀌어서 이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다는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요 아래 대장 맨 아래 보면 이 자, 토지 등급은 뭐예요? 96년부터 없어졌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뭐예요? 공시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개별 뭐예요? 공시지가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이 공시지가가 변경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는 게 이거. 토지동이 아니다. 줄이나 한번 쳐놓자. 줄이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이 토지동에 그 36쪽에 위에 2번 토지동이 아닌 거 써놨죠? 아닌 거 써놨어요. 그래서 아닌 거는 토지 표시가 아닌,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은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고,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등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자. 그 얘기입니다. 봐주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동 사유 나오는데, 사유는, 그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유는.